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삼성 갤럭시 22 초기 흥행에는 좀 성공한 모습인 것 같은데 IT 부품주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지금 IT 부품주가 워낙에 또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S22 출시가 IT 부품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S22의 시리즈 자급제 초도 물량은 완판이 됐죠. 그래서 전작 S21보다 많은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판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작 사전 판매량 역대 최대의 기록입니다. 또 요즘에는 그 약정이 없는 자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래서 자급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팔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갤럭시 S22가 흥행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바 형태의 스마트폰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했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바 형태 스마트폰을 쓰고자 한다면 갤럭시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동안 갤럭시 폴드라든지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 때문에 바 형태 스마트폰 출시가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흥행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갤럭시 S22 시리즈는 정식으로 25일 네, 금요일에 출시가 됩니다. 가장 고가인 울트라 모델이 150만 원 선 고가임에도 가장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어서 네, 정식 출시 이후에도 많은 판매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로써 IT 부품주에 대한 투자 심리 꾸준하게 개선될 것 같으니까요. 저점 매수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관심 종목으로 이제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소형 사보다는 아무래도 안정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시장이 아직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공략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갤럭시 22의 가장 큰 장점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전작 대비해서 굉장히 큰 이미지 센서를 작용했고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후면 카메라만 5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고화소라든지 광각 촬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두께를 줄이고 초점거리를 확보하는 폴디드 카메라 모듈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꾸준하게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삼성전기는 국내 대표 MLCC 업체입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자동차에 사용되는 필수 부품이 MLCC죠. 지금 업황,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전장용 MLCC에 대한 수요 확대도 삼성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반등을 거의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저점 구간까지 위치해 있죠.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는 16만 원 선은 웬만해서는 하향 이탈되지 않을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만 5천 원, 현재가 이하부터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8만 5천 원, 손절가는 15만 5천 원으로 전략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갤럭시 S22의 초기 흥행과 관련해서 IT 부품주 중에 삼성전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 네. 임용기기 관련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임용기기도 리오프닝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화장품으로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미용은 당연히 임용기기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뻐지고 싶은 욕구 그대로 앞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출이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세가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실적을 잘 발표한 회사 중에 하나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생바이오 전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가재생 촉진 물질이라고 하고 있는 PDRN, PN을 이용을 해서 계속 뭔가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강점 중에 알려진 쪽은 콘주란이라고 하죠. 관절강에 주입을 시켜서 이를 원활하게 관절을 또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리주란이죠. 이쪽은 안면부 주름을 개선한다라는 쪽에서 기존의 뭐 보톡스나 필러 외에 또 다른 쪽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고 이 리주란을 활용한 화장품이 인기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채널이 온라인이나 홈쇼핑 채널을 이용했는데 그 외에 내수는 말고 또 해외 쪽으로 더 나가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중국, 일본, 북미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려는 경향들 이게 성과가 올해부터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변화가 이끌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 매출이 1,500억 대가 넘게 나왔는데
40%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30억 대, 그래서 580%대 가까이, 58%대 가까이 성과를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시총이 8천억 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의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임용기기 입장의 실적의 밸류로 친다고 하더라도 많이 비싸진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견조합니다. 앞서 8만 5천 원대 있다가 빠르게 올라오긴 했는데 다시 시장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8만 6천 원대 정도면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0만 원대 부분까지는 꾸준히 시도할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10만 원대 목표가를 삼아보면서 손절가는 7만 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미용기기 관련주 중에서 파마 리서치 분석을 해주셨는데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 7만 8,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